장기는요 바로 곤충체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숲에 오면 매번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면요, 어떤 곤충을 만날지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숲에서 만난 곤충을 소개하고 시체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만난 곤충인데 여러분은 어떤 곤충을 보이세요? 이 친구는 분홍 날개 대벌레예요. 여기 날개막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이 분홍 날개 대벌레는 다른 대벌레들보다 몸집이 두꺼워요. 그렇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윈달팽이 같아요. 윈달팽이는 달팽이지만 껍데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만지면 점액질을 뿜는데 이게 잘 안 닦여져요. 아하. 그래서 손으로 만지시질 않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또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 좀 보시죠.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일반 말벌집. 일반 말벌들의 벌집인데요. 여기 벌 한 마리가 지키고 있죠. 경찰병을 지키고 있어요. 가까이 나가면 안 되고, 가까이 나가면 안 되는 애들이요. 또 다른 친구예요. 이것도 봤을 때, 카페 가실 때는 꼭 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런 절대 소형으로서 예방해주세요. 긴 옷과 흰 옷, 그런 것들을 입으셔야 돼요. 원래 벌새 충족이 오솔이나 담비, 곰과 같은 짙은색의 옷을, 짙은색 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벌을 달려줄 때는 무작정 팔을 흔들기보다는 30개의 초링장을 쳐야 됩니다. 아세요? 꼭 기억해주세요. 꼭이요. 여러분,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파란풍뎅이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모자 짓겠네요. 아마 딱지깨로 하다가 추락했나봐요. 이렇게 하얗고 뿔이 있는 애가 수컷, 작고 어무스러운 애가 암컷이에요. 이 아이들 특징은 수컷이 유난히 앞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레드 기어도 있고 블랙 기어도 있는데 얘는 레드 기어예요. 뿔이 빨갛잖아요. 오, 나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얘는 선녀분이에요. 마치 솜털이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것은 식물에서의 빨아먹는 해충이에요. 미국에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예끼놈! 자, 여러분, 얘 우리목하는 소예요. 자, 우리목하는 소는 털두꺼비 하는 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종류가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턱이 엄청 안녕하세요. 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목 하네스라고 합니다. 어때요? 제 턱 멋지지 않나요? 이 아이는 도슴이 이리가 몸통보다 짧은 것으로 보아 암컷으로 추정됩니다. 수컷은 도슴이 길이가 몸통보다 길거든요. 그래. 이젠 잘 가자. 우주투단 피부 좀 보세요. 회색 무늬에. 일단 먹이 좀 줘볼까? 먹었다. 자, 이 아이는 생태계 교란종인 수수두꺼비가 아닌 우리나라 토종 두꺼비입니다. 몸에 우주투단 부위에서 독이 나오니 만지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슬기로운 참나무를 찾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넓적 사슴벌레가 보이시죠? 이렇게 사슴벌레들은 낮에 슬기로운 참나무 껍질 속에서 숨어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꿈은 곤충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연시 후에 장기 파브르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챙겨줘서 고마워. 너의 열정적인 곤충 사람 덕분에 늘 행복하다고. 여러분, 앞으로도 파브르윤 채널 많은 시청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꼭이요.